네, 박지현 선수의 네 번째 과제, 첫 번째 시도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박지현 선수 현재 순위는 4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시도를 앞두고 있는 박지현 선수입니다. 네, 민현빈 선수에게 지금 거리가 아주 멀었던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측 지금 보이시는 우측에 보이시는 검정색 볼륨에서 이제 그 상단으로 일어서는 그 동작. 네. 네, 박지현 선수에게도 결코 짧은 거리는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첫 번째 구간을 잘 넘어서야 이 보너스 홀드까지 무난하게 진출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더군다나 박지현 선수는 지금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어요. 그렇죠. 네, 박지현 선수는 지금 두 번째 과제, 세 번째 과제였죠. 그렇죠. 네, 세 번째 과제에서 이제 완등을 해내고, 네, 그 이전에 있던 두 번째, 첫 번째 과제에서 모두 완등을 못했어요. 지금 완등이 하나밖에 기록을 못하고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네 번째 과제에서 4화를 반드시 걸어야 예 합니다. 반드시 완등을 해야 됩니다. 네. 이제 첫 번째 난제인데, 아, 네, 일단. 네, 앞선 민현빈 선수와 마찬가지로 네, 지금 이동을 했고요. 아, 오른손을 뽑아서 바로 예, 진행을 했습니다. 네, 박지현 선수 여기서 한 번만에 완등을 하면은 네, 일단 입상권은 바라볼 수가 있어요. 네. 이제 왼손 홀드 보너스 홀드. 보너스 홀드. 네, 터치하고 바로 떨어졌습니다. 네, 저거는 이제 보너스를 갖다 점유한 걸로 인정을 네, 하지 않죠. 네. 네. 솔지를 다시 한번 하고요. 아, 이제 두 번째 시도 이어지겠습니다. 아, 좀 홀드들이 미끄럽다고 이제 판단을 했어요. 네, 브러싱을 하고 네, 신중하게 네 번째 과제를 풀고 있는 박지현 선수. 네, 박지현 선수도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어요. 예, 네, 지금 네 번째 과제, 지금 두 번째 시도에서 완등을 해낸다면 일단은 3위권까지는 아직은 네, 희망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긴장되는 순간. 네, 박지현 선수도 지금 순위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또 절대 생각을 안 해볼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네, 지금 마지막 과제이기 때문에 선수는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네. 이제는 전략 작전 이제는 다 필요 없어요. 맞습니다. 네.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예, 네, 침착하게. 짧은 시도의 수만의 완등입니다. 네, 박지현 선수 시간은 많이 남았지만 이 두 번째 시도가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두 번째 시도에서 완등을 해야만이 3위권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네. 자, 왼손 보너스. 지금 왼손 보너스 홀드를 향하는 높이는 좋았는데 네, 오른손이 먼저 빠져버렸어요. 첫 번째 시도 때도 보너스 홀드를 터치하고 그냥 떨어졌었는데 두 번째 시도에서도 지금 같은 위치에서 추락을 했어요. 아, 두 번째 시도는 정말 아쉽네요. 네. 네, 박지현 선수 정말 아쉬운데요. 아, 다시 브러싱을 하면서 재정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 번의 시도를 지금 썼기 때문에 아, 이렇게 되면은 박지현 선수는 이번에 완등을 하더라도 네, 네, 입상권에서는 좀 멀어지게 되네요. 이제부터 네, 이제 개인 기록 관리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그래도 완등은 해보고 네, 끝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선수가 루트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네, 예, 루트와 나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선수에게 주어진 과제는 순위가 아니라 완등입니다. 네. 네, 박지현 선수 아, 좀 더 힘을 내서 네, 잘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이제 그렇죠? 마지막 시도입니다. 예, 마지막 시도요. 네, 처음 구간은 이제 그대로 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보너스 홀드까지 가기가 지금 네, 난제인데요. 네, 오른손 홀드까지 진출했고요. 네, 오버행으로 지금 들어서고 있는 모습. 네, 왼손 뻗어서 보너스 홀드까지는 점유를 했는데요. 네, 이제 왼발만 들어오면 됩니다. 왼발만 천천히. 박지현 선수 아쉽네요. 박지현 선수.